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특집 빵 특집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토핑이 들어간 빵, 한 명은 토핑이 없는 빵을 드시고 오늘의 게임 빵 터지는 넌센스. 오케이. 빵으로 하는 노래 하나 해주시죠. 아, 저는 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정재열 죽빵이라고. 존나 때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너는 무슨 빵 제일 좋아해요? 저는 쭉빵 좋아합니다. 아, 쭉쭉빵빵? 네, 쭉쭉빵빵.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깜빵이라고 해서. 문제. 붉은 길에 동전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동전의 이름은? 홍길동. 아니야? 끝까지. 홍길동전. 드디어 이겼다. 아, 나 진짜 소시지빵 먹고 싶어. 자, 음식 주세요. 첫 번째 빵. 짜잔.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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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와, 윤기 자르르 오져버리네. 와, 저도 윤기 자르르 오져버리네. 토핑 없는 빵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크로와상. 아, 나 크로와상 못 먹어. 일본에서 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 크로와상. 이건 뭐야? 이거는 소시지빵. 이건? 베이컨 토스트 마리. 와, 개맛있겠다. 미쳤다. 와, 비주얼 봐. 저부터 먹을게요. 저 뭐 소시지빵은 여러분들이 다 맛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컨 안에 계란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치? 우와, 제가 빵들 중에 안에 계란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꿀맛이네. 무슨 맛이야? 약간 토스트 맛이냐? 베이컨 맛도 나고 계란 맛도 나고 달달구리한 맛도 나고 짭짤구리한 맛도 나고 진짜 맛있어. 맛있는 거에 맛있는 것만 있네요? 계란 맛, 베이컨 맛, 막 이런 거 있어. 일단 식감이 보드러워. 보드러워? 내가 또 보드러운 거 좋아하잖아. 저도 일본에서 먹는 크로와상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빵이에요. 먹을게요. 너 내가 약간 담백하잖아. 먹어야 돼. 역시 빵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 네. 그냥 빵이야?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자, 저는 다음 소세지 빵. 소세지 빵을 했으면 안에 있는 소세지가 얼마나 맛있냐, 짭짤하냐거든요? 맛있는 소세지 썼네. 무슨 소세지야? 응. 소세지 빵 먹을 때는 여기가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다음 빵 주제! 오! 짜잔! 오, 나 카스테라다, 카스테라. 이거 너무 괜찮네. 이거는 시나몬 크림치즈. 시나몬 크림치즈야? 와, 비주얼 봐. 그 시나몬 맛이 확실히 방금 좀 짭짤한 거 먹었잖아요. 단맛이 딱 바로 나네. 아, 짠단으로 가는 거야? 짠단으로 바로 가네. 보세요. 진짜 꾸덕꾸덕하겠다. 맛있어? 개맛있어. 여러분, 제가 새로운 거 알았어요. 시나몬과 치즈의 조합이 오지네. 시나몬과 치즈가 섞이니까 개맛있네. 야, 밑에 초코도 있어.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워낙 다들 아는 빵이라니까. 무슨 맛 나요? 목매는 맛. 목매는 맛. 근데 맛있어요. 계란맛 나고 약간 달달구리 하긴 한데. 그래? 목이 너무 매워. 음료수 좀 드세요. 유독 가짜 드시는 거죠. 빵 터지는 넌센스 퀴즈 두 번째 문제.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힌트. 군대를 갔다 오면은 남자는 뭐가 된다고 하죠? 뭐야? 철이 들 때. 정답. 아, 철이 들 때 무거우니까. 근데 정재열 씨가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땡겼거든요? 진짜 이게 땡겼거든요? 그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야, 카스테라 먹을 때 공감. 모르고 조인까지 먹어버리. 그리고 공감. 여기가 제일 맛있어. 공감, 공감, 공감. 아, 안 공감 먹었어. 시라면 먹을 때 공감. 맛있어. 맛있는 빵 먹을 때 공감. 너무 맛있어. 다음 빵. 제가 이제 또 짠 게 슥 땡겼거든요? 슥 또 소세지 빵을 또 주네요. 어, 이거 내가 또 좋아하는 빵이지. 피자빵이죠, 피자빵. 제일 맛있어. 역시 단 걸 먹고 짠 걸 먹으니까 너무 더 맛있어. 담백해. 역시 담백한 거 세 번 연속으로 먹으니까 너무 담백해. 냄새 맛이 봐. 와, 너무 달달하다. 짭짤한 냄새 주지. 완전 오리지널 피자빵이네. 와, 근데 이거 먹으면서 옆에서 저거 먹고 싶으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근데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보다? 있나? 있어도 이거 먹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 이거 먹고 싶다. 그럴 것 같아. 와, 의도 달아. 이 초코야 완전히. 전 세 개가 다 똑같은 맛이에요. 난 안에가 피자빵이 현재 다르지 않아? 똑같은 맛이야? 네, 겉에는 좀 다르거든요? 네, 다 똑같은 맛이에요. 네. 다음 빵. 이태연. 나의 건 당신의 것이야. 저는? 근데 이거 먹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이거 눈 아파요. 이거 벌칙하는 거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빨이 깨지나 빵이 깨지나 한번 봐봐. 와, 이건 뭐예요? 이 친구는 뭐예요? 이건 뭐야? 아니, 빵을 사오라니까 뭐 햄버거를 사왔어. 와씨.
뭐야? 한 입만. 나 저 햄버거 한 입 먹었어. 입으로 한 입만. 오케이. 야 잠깐만 이거. 내가 딴 절대 못 먹는다. 살짝 끝에 걸쳐줘. 그치? 내가 근데 지금 좋은 생각이 났다. 자, 아. 와 맛있다. 제대로 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게 맛있지. 엄청 약간 햄버거인데 건강한 햄버거 느낌이 나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물 어야 돈까스 밖에 먹어야. 샌드위치 같은 햄버거 느낌 아니야? 약간 센버거네. 센버거. 아 샌드위치 먹어. 센버거. 저도 진짜로 센 센빵 먹어볼게요. 야, 응? 빵 먹는 거 맞아? 왜 과자 소리가 들려? 왜 과자 씹는 소리가 나? 그게 아니고 제가 속였어요. 키디가 빵이 분명히 네 종류라고 했는데 똑같은 빵. 다 똑같은 빵이야? 진짜 맛이 다 똑같아요. 한 입만! 이런 거 먹다 보면 담백한 게 땡길 수도 있어. 아, 그럼요. 짜잔! 아니 왜 한 입만 하면 좋은 게 걸린 날이 없어? 자, 아. 동시에, 동시에. 나 입 작아서 이게 안 들어가, 근데, 친구야. 중요한 그래? 게. 내가 좀 이렇게 해줄게.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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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반죽 안 해야 돼, 반죽 안 해야 돼, 반죽 안 해야 돼. 안 돼? 반죽해줘. 아니, 아! 아, 먹지. 아, 나 못 먹어, 진짜. 그러면 진짜 못 먹어. 아니, 그냥 내 병이 걸린, 아니, 병이 걸린다니까, 내가. 알았어. 병이 집중도에 걸린다고.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줘. 주레베 여보세요. 손으로 막았어요. 주레베 못 먹게 하려고. 주레베 손까지 먹는다. 아이 새끼 입 커가지고 다 쳐먹는다고 이거. 왜? 아 제일 맛있는 거 할 때 한 입만 해. 네가 했잖아. 네. 한 입만. 난 사실 뭐 하려고 그런지 알아? 난 초코우유가 뚝 땡기더라고. 또 달달이 그냥 나 저거 먹으려고 그랬거든. 한 입만 하려고. 아, 이제 결국 돈까스 다 가져갔어. 아! 아니, 이제 싸가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내 돈까스 형. 왜 스윙스 형 어디 갔냐고. 제가 오늘 이겼어요. 개 맛있어? 좋았어요, 진짜. 자, 나도 한 입만. 똥 나가, 똥 나가. 아! 씹어, 씹어, 씹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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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토핑이 있는 빵, 없는 빵을 먹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맨날 약간 주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후식 위주 디저트 느낌으로다가 했으니까 또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각자 먹방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돌아온 인데 찾아온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돌아온 해봐.